여러분 안녕. 소리 언니예요.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데요. 그동안 소리 언니랑 크리스마스 준비를 엄청 오랜 기간 동안 열심히 해봤잖아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지나면 뭐가 있죠? 1월 1일 해피 뉴 이어 새해가 찾아오잖아요.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 뭐 하죠? 어르신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쁘게 절하고 우리 세뱃돈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요, 그 세뱃돈을 부모님께 뺏기지 않고 잘 보관할 수 있는 이 세뱃돈 봉투를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이렇게 줄을 빼고 봉투를 열어서 이 안에 돈을 잘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고요. 우리 어른들도 부모님께 용돈 드릴 때 이렇게 예쁜 봉투 직접 만들어서 용돈 넣어드리면 부모님 기분 훨씬 더 좋겠죠. 그럼 지금부터 이 예쁜 세뱃돈 봉투 바로 같이 접어볼게요. 따라 접어주세요. 그럼 먼저 봉투부터 접어볼게요. 우선 가로 세로 25cm 크기의 종이를 양쪽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양쪽 삼각접기를 해주시고요. 카메라에 다잘안 담기네요. 너무 커서. 그리고 이 끝을 요 아래 끝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그리고 한 장을 밑선에 맞춰서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요, 왼쪽부터 잘 보세요. 이끝 중심선에 맞춰서 내려 접었다가요, 열고 방금 접은 선에 맞춰서 이거를 접어 올려주세요. 그리고 풀칠을 해줍니다. 풀칠을 해서 딱 붙여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볼게요. 우선은 중심선에 맞춰서 이렇게 내려 접어주고요. 그리고 방금 난 선에 맞춰서 다시 올려 접어줄게요. 그리고요, 풀칠해 줄게요. 풀칠 꼼꼼히 해주세요. 충분히. 그래서 딱 붙을 수 있게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열고 이 삼각형을 안쪽으로 넣을게요. 다시 한번 보세요. 여기 열고요. 이큰 삼각형을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딱 접어주세요. 그러면 봉투가 이렇게 쉽게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끝내면 봉투가 너무 쉽게 열리죠? 남들이 내 봉투 막 들여다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쏘리 언니처럼 잠금 장치를 해볼 거예요. 지금부터 만들어 볼게요. 자, 가로 3.5cm, 세로 22cm 종이고요. 이거는 가로 2.5cm, 세로 22cm 종이거든요. 조금 큰 종이를 이렇게 뒤집어서 그냥 단색이 나오게끔 해주고요. 그 위에 요 조금 넓이가 좁은 종이를 적당히 붙여줄게요.
요 봉투에 이렇게 띠를 두를 거거든요. 너무 딱 맞게 하면 이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조금은 여유 있게 조금 널널하게 붙여줄게요. 이렇게 잘 움직일 수 있게끔 조금 널널하게 여유 있게 붙여주세요. 풀칠한 부분이 윗부분으로 오게끔요.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뭘 만들어 볼 거냐? 소리 언니가 만든 봉투들을 보면 이렇게 가운데에 문양이 있어요. 이런 장식품들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구입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냥 스티커 붙여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문양은 어떻게 만드냐? 너무 쉽거든요. 여러분들 딱지 잘 접으시죠? 딱지 접기로 이렇게 예쁜 문양 한번 같이 만들어 볼게요. 우선은 가로 4cm, 세로 12cm의 종이 두 장을 준비를 이렇게 해주시고요. 딱지 접을게요. 한쪽 끝을 이렇게 윗면에 맞춰서 올려 접어주시고 반대쪽은 반대 방향으로 밑면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동일하게 같은 방향으로 올려 접어주고요. 왼쪽은 내려 접어줄게요. 그리고 딱 한 다음에 아랫부분 종이 위로 올리고 그다음 내리고 또 내리고 그리고 가운데에 딱 끼워주면 짠! 딱지가 완성이 되죠? 그럼 이번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 가로 2.5, 세로 7.5 가로 2.5, 세로 7.5 똑같이 두 장 준비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딱지 접어 볼게요. 이렇게 작은 크기의 딱지도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주기만 해도 굉장히 고급스러우면서도 예쁜 문양이 완성이 되죠. 근데 요거를 이렇게 붙여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소리 언니가 만든 것처럼 네모 그리고 마른 모로 붙여줘도 예쁜 문양이 되고요. 지금 같이 접어본 문양은 이거고요. 이거는 그냥 큰 딱지만 접었어요. 큰 딱지에 요 인사동에서 이런 거 하나 사가지고 붙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소품 구하기 어려우면요. 우리가 자주 쓰는 거 뭐죠? 그냥 스티커 붙여주시면 돼요. 오늘은 요 하트 스티커 하나를 위에다가 한번 붙여볼게요. 요 분홍색 하트 한번 붙여볼까요? 이렇게 잘 안 보이네요. 빨간색으로 붙여야겠다. 그냥 그 위에다가 덧붙여서 입체감 있게 붙여줄게요. 예쁘죠? 그러면 풀칠해줄게요. 그러면요. 아까 만들어둔 요 봉투에 딱 붙이기만 하면 되는데 이 바깥에 있는 보라색 종이가 마름모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이 딱지도 이렇게 마름모로 나란히 붙여주면 더 예뻐요. 이렇게 붙이면 완성이거든요. 붙일해볼게요. 이제 중요한 거. 이 끈에만 붙여줘야겠죠. 풀칠을. 여기까지 다 해버리면 안 되겠죠. 이 끈에만 잘 풀칠을 해서 이렇게 붙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예쁜 띠가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들 뺐다 꼈다 하는 거거든요, 띠를. 이렇게 해주면 봉투를 잠글 수 있고 이렇게 빼면 봉투를 열 수가 있어요.
문양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다양하게 이렇게 참고해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세뱃돈은 이 봉투에 잘 보관하기로 해요.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이 봉투와 함께 2020년엔 더 부자 되세요. 그리고 쏘리 언니 구독과 좋아요도 좀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